얼마 전 저 백두산 만행에 대한 스승님의 백두산 대서사시 그리고 회원님들의 후기와 사진들을 보며 간접적으로나마 큰 감동을 느꼈는데요. 이번 만행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들을 위해 스승님의 백두산 만행에 대한 감동적인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또 천지에 괴생물체가 산다는 뉴스가 인터넷에서 나온 적이 있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정말 천지에 괴생물체가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백두산 만행을 우리 도원 가족 모시고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행을 성공적으로 잘 다녀온 것은 우리 도원 가족 모두의 염원이 있었고 또 도원 가족들의 아주 열렬한 정성스러운 협조가 있었습니다. 제 뜻만 가지고 이렇게 천지를 두 번씩이나 보고 아주 성황리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염원과 정성과 마음이 함께 해주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이번에 동참하신 65분의 우리 도원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도원 가족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백 명이나 되십니다. 근데 미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도원 가족들의 또 열렬한 응원과 또 마음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그러한 협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모아서 제가 만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 모두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제가 이제 그 만행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백두산 만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기를 했는데 무려 두 달 전에 미리 태기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태기를 한 이유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 회원님들의 뜻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이제 모집이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여행사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두 달 전에 예약을 할 때 대충 날짜를 잡았을까요? 잘 봐서 잡았을까요? 당연히 제가 천기를 보고 일진을 보고 당연히 잘 잡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두 달 전에 태기를 할 때 그 길이를 보고 또 천기를 보고 하늘이 돕는 날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를 잡아서 준비하고 출발했는데 저는 여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천기를 보고 길이를 잡았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항상 하늘의 뜻이 이 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긴장해야 되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께서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서 믿고 만행을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안전하게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이 천신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운이 혹시라도 흩어져서 사각길까 봐 늘 긴장하고 늘 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도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21일 동안 제가 계속 하늘에 축원을 올렸고 또 여러분들 그 출발하기 전에 제가 기운을 다스리는데 약 2%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한문으로 적어서 제가 축원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나머지 기운이 다스려지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전부 한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자로 보내라고 한 거. 그래가지고 한자로 다 회장님한테 보내라고 해서 제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전부 한자로
축원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축원문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하늘에 축원을 올리니까 기운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2% 부족한 기운이 확실하게 잡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때 기운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부족한 걸 느꼈던 거죠. 야, 이걸 기운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걱정이구나 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서 이제 축원문을 딱 만들고 나니까 기운이 100% 안정되게 다스려졌고 기운이 이제 바르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을 잘 다스린 다음에 이제 그 축원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백두산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산을 탁 출발해서 이제 천지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출발했죠. 근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백두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저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 이렇게 반주로 술을 드시면 어떨까 해서 술을 시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술을 시키는 걸 보고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성과 기운을 모아서 내일 백두산 천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술을 마시거나 기운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체 금주령을 내린 다음에 한 잔도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갈하게 모아서 이제 백두산을 오르게 됐죠. 근데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느꼈다시피 막 이슬비가 내리고 가람비가 내리고 이 우비를 입지 않으면 옷이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조건에 이슬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이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천지를 못 볼 가능성이 90%랍니다. 아, 가이드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지를 포기할 거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길래 제가요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아도 반드시 앞으로 2시간이 지나면 천지가 열린다. 제가 2시간이 지나면 천지가 열린다고 그 가이드한테 말을 해주었고 우리 회장님한테도 말을 해주었고 또 가까운 따라다니는 몇 분한테는 또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악주권인데 어떻게 2시간 있다가 천지가 열린다고 말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기운은 반드시 열리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보러 올라간다. 이제 그리고서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 산을 보니까 구름이 막 열리는 거예요. 구름이 열리고 날씨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정말 흥분을 해가지고 정말 천지를 잘 보겠구나. 흥분을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서둘러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둘러 올라갔지만 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느꼈어요. 절대 바로 천지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더라도 천지를 보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옆에서 회장님은 많이 기뻐하셨는데 저는 기쁜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지를 보러 정상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역시 가까이 그 주차장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완전히 닫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다 느끼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슬비까지 내리고 그리고 그냥 그 안개비 이슬비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정말 과연 천지가 열릴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천지가 닫히고 나니까 내려오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 못 볼 거라고 포기하고 내려오는 분이 많았단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천지 그 보기 위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축원을 올리고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원문을 올리고 또 천지 부모님한테 또 백두산 산신에게
천지 부모님과 백두산 산신님과 또 천지 용왕 대신에게 제가 바르게 축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정성을 다해서 축원을 올리고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절해요. 천지 못 볼까 봐.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딱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를 받았는데 백두산 산신께서 저에게 계시를 하기를 일각만 더 기다려라. 일각이면 약 15분 정도가 됩니다. 일각만 더 기다리면 천지를 열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다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를 받은 다음에 회장님, 기타 우리 부회장님 다 들었죠? 조금 있으면 천지가 열린다고 하니 예, 필요한 분들은 얼른 저 아래 휴게소에 가서 볼 일도 보고 또 사진도 찍을 분은 얼른 찍고 좀만 기다려라. 앞으로 15분 이후가 돼야 천지가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은 한 발짝도 안 뛰고 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15분 이후에 서서히 구름이 걷히면서 천지가 열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 예언이 15분 지나서 바로 드러나는 예언이었어요. 며칠 이후의 예언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 확인하기가 조금 멀잖아요. 그죠? 근데 15분 이후의 예언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자신 없으면 하겠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백두산 산신하고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영성 소리로 반드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려 했고 그 기다린 그 약속대로 바로 천지가 열렸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천지 열리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열리는 이유는 천지 기운은 이 그 백두산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늘 천자 따지자 기운이 아니고 하늘 천자 연못지자. 백두산 천지 기운은 정말 신령스러운 영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름이 금방 거쳤다가 금방 닫을 수도 있고 날씨가 좋았다가 확 닫아버릴 수도 있고 변화무쌍하게 백두산이 그 조화를 부리기 때문에 누구도 100% 장담을 못해요. 그래 누구도 100% 본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미 날도 보고 천기도 보고 날을 잡았고 이미 밑에서 2시간이 지나면 천지가 열린다는 계시를 받았고 그러고 올라갔는데도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두산 산신에게 바르게 축원을 올렸고 그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15분 이후에 예언이 100% 저는 맞을 거라고 알았던 건 산신이 거짓말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백두산 산신이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 저한테 트릭을 쓸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뜻을 전했고 실제 그 실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험스런 여러분들은 천지를 목격하면서 영상도 찍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나중에 우리 그 도원대학당 워크숍 때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한 달 있으면 도원대학당 그 계룡산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그 영상들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것입니다. 그 실화를. 그래, 그때 참석하시는 분은 그 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날도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그 다음날 이제 천지를 볼 거냐고 또 가이드가 묻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일은 광명한 천지를 볼 것이다.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은 더 밝은 아주 광명한 천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렇게 예언한 이유는 저는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광명한 천지를 열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천지가 정말 밝았죠? 그리고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었고 정말 광명한 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늘에 축원도 올리고 사진도 찍고 정말 정성스럽게 백두산 그 천지 만행을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됐죠. 내려오게 됐는데 저는 마지막에 여기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 예, 감독님과 함께 제가 마지막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오게 돼가지고 백두산 천지를 향해 도원대학당 가족을 잘 살펴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를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잘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올리고 제가 딱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보셨죠? 갑자기 구름이 양쪽에서 몰려오든지 천지를 싹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천지를 닫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백두산 산신께서 제가 정성으로 축원하니 내가 이 모습으로 너에게 답을 보여주마. 너를 위해 광명하게 열어주었고 우리 도원 가족을 위해 광명하게 열어주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잘 마치고 돌아가니 내가 그 증거로서 백두산 산신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광명한 천지를 보고 가니 이제 다 마쳤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닫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광명한 천지가 그렇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열어놓았다가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닫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바로 천지 기운이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산의 기운이며 산신이 우리를 도왔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구름이 닿는 걸 보면서 정말 그 백두산 천지가 영험스럽고 또 산신께서 우리를 도왔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내려가셔서 못 본 분이 계시지만요. 감독님께서는 저와 같이 동행을 해서 영상으로도 다 찍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렇게 신비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소회를 잠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두산은 물론 운 좋게 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못 보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100% 통계 낸 건 아니지만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백두산이 100번 올라가서 두 번 본다고 해서 아니 100명 중에 두 명이 본다고 해서 백두산이다. 이렇게 일화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만든 말이지만 그래요. 백두산 보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100명이 가서 두 명 본다. 이런 식으로 백두다. 이런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백두산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백두산 갔다가 못 보고 온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기운을 살펴봤을 때 정말 백두산은 7, 80%가 못 봅니다. 올라가는 분들이 7, 80%는 못 봐요. 그리고 많이 보면 10에서 20%가 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기가 그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7, 80%는 다 그냥 못 보고 내려오고 한 20% 정도 보는 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백두산 보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느냐면 조상이 지은 복이 있어야 백두산 본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정말 천지를 두 번이나 이렇게 성스럽게 보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큰 복이 있고 조상의 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바로 천신께서 도우시고 백두산 산신께서 도우시고 천지 용왕 대신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아시겠죠?